먹어도 맛있죠. 칼칼하면서도 시원한 국물에 반하고 부드럽게 익은 김치에 또 한 번 반하고 만다. 이러니 숟가락이 쉴 틈이 있겠어? 없지. 그렇게 맛있어요. 예? 와. 느끼하지 않고 깔끔하게 시원해요. 멋있. 대박 대박. 집에서 먹는 느낌. 극찬이 끊이지 않는 이 집 맛의 비결은? 뭐가 다를까요? 궁금할 땐 일단 주방으로 고고싱. 사장님 여기 김치찌개 너무 맛있다는데. 네. 여기 비결이 뭐예요? 김치 아니 비결이 궁금하단 말에 뭔가를 꺼내시는 사장님. 이야. 어? 김치찌개 맛의 비밀은 뭐니뭐니 해도 국내산 재료로만 담근 김치라시며 자신있게 보여주신다. 맛있어. 파사 먹어봐. 그러더니 화끈하게 김치 돌돌 말아 피디 입에 넣어주시는 센스? 끝내줘. 아싸가 얼마나 맛있나? 이거 우리 엄마 해주는 것보다 더 맛있네. 김치찌개 맛의 비밀이 김치. 뭐 정답이긴 한데 뭐 마술이라도 부르셨어요? 절이는 것도 진짜 나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적당히 절여야지 너무 많이 절여도 절대로 안 된다. 배워야겠어요. 그게 비법이네요 그러면. 그거를 알려주세요. 아니 그건 안 알려주면 안 돼. 아 그건 알려주세요. 그것만 알려주세요. 이거는 애들이 또 안 가르쳐줘. 절대 안 된다고요? 에이 사장님 미오. 맛있네요. 여하튼 김치를 먹기 좋게 썰어준 다음 1차로 살짝 삶아주는 게 특징. 삶을 때도 비법이 있었으니 바로바로 육수에 삶는다는 점. 이 육수로 말할 것 같으면 일단 깨끗이 씻은 파뿌리에 양파, 무, 멸치 등을 넣고 끓인다는데 아니 설마 이게 끝이에요? 에? 이거 뭐 육수 이러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데 우리 비법 하나가 있어. 근데 그거는 노출이 되면 안 돼. 굉장히 단호하신 사장님. 도대체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아요? 많아요. 모든 재료를 다 넣고 정성으로 끓이면 이 집만의 비법 육수 완성! 1차로 삶은 김치 넣고 큼지막하게 썬 돼지고기 넣고 떡에 두부까지 넣어 고춧가루로 양념 살짝? 마지막으로 비법 육수 넣으면 끝! 라면은 언제 들어가요? 깊은 맛을 내는 육수와 잘 익은 김치가 만났으니 그 맛이야 말해 무엇하리! 이러니 한여름에도 찾게 되는 대한민국 넘버원 메뉴 아니겠어요? 당연히 드려야 돼요. 이 집은 김치찌개만 특별한 게 아니야. 밥도 그냥 밥이 아니라고! 돌솥에 갓 지은 밥을 제공하는데 와우! 밥맛이 완전 꿀맛! 우왁! 서울이 도시만 가면 힘드실 텐데. 아 힘들어도 해요 우리는. 금년에는 날씨가 얼마나 더워? 36박, 37박 갔잖아. 그래도 열심히 해. 손님들은 열심히 먹으러 와. 너무 맛있다고. 이 뜨거운 거가. 우리는 내가 죽을 때까지 얘기할 거야. 돌솥밥 대령이요. 김치찌개도 대령이요. 이제 야무지게 먹기만 하면 되는데. 더위도 잊은 채 쉴 새 없이 먹게 되는 김치찌개.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는 맛이라나 뭐라나. 가장 집에서 먹는 거 비슷하게 맛을 내주시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손맛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한국 사람이면 다 느끼는 맛일 것 같아요. 줄 서게 만드는 이 집의 두 번째 메뉴는? 야, 오징어 주세요 이모. 네. 오징어 두 개요. 네. 너도 나도 주문하는 메뉴의 정체가 궁금해 주방으로 간 제작진. 매콤하겠네요. 바로 김치찌개 단짝 오징어 볶음이었는데. 진짜 매콤달콤할 거. 오동통 살이 오른 오징어에 양념이 쏙 된 오징어 볶음. 과연 어떤 맛의 비결이 있는 걸까? 먼저 매일 공수하는 오징어를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을 해서 뜨거운 물에 달달달달 볶아줘야 하는데 싱싱한 오징어에 갖은 채소 준비.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오징어 볶음과 같지만 바로 이 양념 이거 이게 포인트라는 말씀. 여기에 비결 다 있지. 기본 재료는 양파. 하지만 여기에 사과와 배를 넣고 가장 중요한 것 소주를 넣어준다는 사실. 모든 재료를 다 넣었다면 곱게 팍팍팍팍 갈아주세요. 과일의 달콤한 맛이 양념장의 풍미를 높여준다나 뭐라나. 여기에 국내산 고춧가루와 마늘, 간장 등을 추가해주고 손으로 섞어주면 김치찌개 단짝 오징어 볶음 양념 완성! 그 양념 비법 알려주셨어요. 자, 만들어진 특제 양념 넣어 센 불에 볶다가 화끈한 불맛을 더하면 명동에서 제일 유명한 오징어 볶음 완성이요. 맛있다,